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선징악 그리고 기승전결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주작 아니야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야 제가 부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좋아요 팍팍 눌러주고 아시겠죠? 일단 봅시다. 제목. 전날 내가 합격 거부했던 시어머니 당신 돌아가시고 바로 이혼당했는데요. 이혼을 하고 보니까 45억짜리 건물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져요. 원지 남편이 45억 원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우선 제목이 자극적인 점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알려서 도움을 받고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저는 4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고 이런 저랑 전남편 사이에 10살 아들과 6살 딸 이렇게 자식 둘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작년에 이혼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이혼을 당했죠. 여하튼 전남편의 경우 외동아들의 홀어머니인 상태로 저랑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그 어머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랑 전세였어요. 또 저희가 살던 집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어머님이 해주신 겁니다. 다 해서 한 10억 정도 재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한테요. 또 그리고 어머님은 아주 오래된 그런 지병을 살짝 앓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편찮으시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희 결혼할 때는 나름 정정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큰애, 큰아이 돌이 지나던 그 즈음부터 막 갑자기 아야, 아야, 아이고 아프다 이러시더니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물론 당신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물론 완전한 꾀병은 아니었지만 이렇듯 갑자기 그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요.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건강을 핑계대고 들어와가지고 절대 안 나가고 버티면서 사람 부리고 상전 행세하는 거 평소 익히 들어온 수법이라 저는요 결사반대 절대 안 된다 하고 남편과 몇 번 수십 번 크게 싸우면서 그렇게 집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이때 저희 두 사람 사이가 엄청 나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도 자식이 있으니까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러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겉으로야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계속 칼을 갈고 있었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자식을 둘이나 낳은 저한테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배신이잖아 이건. 여하튼 저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어머님이 합과 계획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전남편은 그래도 뭐 아들 노릇 한답시고 퇴근 후에 매일 30분씩 운전을 해서 어머님 집을 다녀오더군요. 그러다가 당신이 입원이라도 하면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하루 2시간씩 간병도 하고요. 그래요. 뭐 솔직히 이 사람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집이든 병원이든 가끔 들렀고요. 연락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런 상황이 몇 년이나 지속되면서 남편은 계속 밖에만 있으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더 소원해지고 또 저는 제대로 혼자 애들 둘 케어하면서 가사일까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진짜. 정말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진짜 큰 문제는 약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작년 7월에 순식간에 건강이 악화되고 진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입니다. 장례 기간 내내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장례 끝나고 그 마무리하고 상조 직원분들과 고생했다며 악수를 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혼해!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저 혼자 집으로 왔는데요. 이틀 정도 소식이 없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더니 나중에 이 인간이 이혼 서류를 들고 오는 겁니다. 집으로요. 그리고 애들 양육권 때문에 몇 번 그렇게 또 싸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제가 포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작은 실수를 좀 했었는데 모를 줄 알았던 남편이 그걸 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요 이거요 외도 같은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뭘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사실 이런 저를 두고 자식들을 버린 모진 엄마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기준 저는 전업주부였고 애들 아빠의 경제력이 훨씬 더 크니까 그게 아이들을 위한다 그런 거라 여기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애들 양육권을 넘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혼자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쭉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월 2회 3회씩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활짝 웃으며 엄마 우리 이제 큰 아파트로 이사가 이러길래 저도 같이 웃으면서 아 꽝꽝이 좋겠다 그래 어디로 이사가 하고 물었더니 아니 어디 쪽에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이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이사를 갔네요. 그 비싼 데를 말이죠. 정확한 이름과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물론 애들 아빠의 벌이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 이거야 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요 그런 범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유산 이걸 다 합친다 해도 어림없는 수준이고 또 남편에겐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거든요 분명. 특히 시어머니 전세돈은 전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도의라 생각해 제가 양보를 했지만 저희가 원래 살던 집 이거는 반으로 딱 나누었는데 진짜 이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하나 싶어가지고 애들 걱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제 나름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뭐 남편 친한 직장 동료 등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요 45억짜리 건물을 남편 앞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외 땅이랑 현금 등등등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재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배신이에요. 여하튼 이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조금 더 알아봤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고 거기다가 상속 절차 자체도 이혼 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 인간이. 정말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어찌나 기가 차고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든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고 숨도 안 쉬어져요. 그렇게 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엔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이 인간이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딱 이러고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정말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한 이틀 정도 안 보내고 버텨봤는데 남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또 아이들도 그래요. 자꾸 지 아빠한테 가고 싶다며 칭얼대는 바람에 결국엔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큰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육권이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데요. 이 인간이 아이들한테 벌써 가스라이팅을 한 건지 엄마인 저를 할머니를 버린 그런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어쩌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미친 인간 전남편한테 복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이거는 남편이 45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가 아니고 45억을 뺏고 싶어요라고 썼어야죠. 이 거지 같은 아줌마야. 그나저나 남편분이 이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번 아이고 이 아줌마 조만간 글 지우고 도망가겠네. 그나저나 왜 이렇게 깨소금 마실까? 끌끌끌끌. 저기요 님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는 모시기 싫었던 시어머니 돈인데 그런 당신 아들이 상속받은 게 뭐 어때서 어쩌라고. 3번 일단 아줌마가 실수했다는 것부터 말해봐. 사타구니가 품은 꼬막의 실수 뭐 이런 거 아닌가? 4번 님 혹시 발화현미 좋아하세요? 그리고 한겨울에 졸라게 발 시린 적 있으세요? 똥꼬 다리 같은 인간을 보신 적 있습니까? Are you fucking crazy?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다가도 벼락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아줌마 너예요. 5번 아니 도대체 집을 지켜냈다는 건 뭔 개소리야? 시어머니가 너가 집 뺏으러 왔냐? 깔깔깔깔. 6번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남편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 인생까지 한꺼번에 구제한 말 그대로 슈퍼 히어로죠. 그러니까 거지는 아웃!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마. 7번. 아우 미친 제목 좀 봐라. 지 돈도 아닌데 전 남편을 도둑놈 취급하고 있네. 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죽은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과 손자 손녀 다 살리고 가셨네.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이 싸가지 없는 년아. 8번. 그러니까 어? 시엄마가 아프다고 들어온다고 할 때 당장 오시게 했었어야지 이 년아. 이그 왜? 억울해? 9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순간 끝이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죠. 애들 핑계로 만났을 때 남편 술 대짜로 먹이고 꼬드게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결합을 한번 노려보라고. 아 물론 할 수 있다면 말이지. 10번. 같은 여자지만 님은 너무 이기적이네요. 그래 시어머니 모시기 싫은 건 저도 이해하고 죄가 아닌데 그럼 그 모시기 싫었던 시어머니의 유산도 당연히 전남편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뭔 복수야. 뇌에 물 들어갔어요? 왜 그래? 인간이 왜 이렇게 추해? 대댓글. 그렇죠. 추한 거 맞는데 근데 45억에 플러스 알파라면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해도 엄청난 돈인데 눈깔이 안 돌겠냐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딨다고, 안 그래요? 아, 물론, 이 아줌마는 절대 땡전 한 푼 못 받겠지만, 끌. 제가 가끔씩, 진짜, 그지 같은 사연들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거는 진짜면 좋겠어요. 주작이 아니고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